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하는 주제로 수요일에는 이제 야고보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거의 평생을 우울증 상태로 살아온 신경과민의 사람이다. 이 저자는 타고나기를 어두운 성격을 가지고 타고났다고 말합니다. 이 우울하고 어두운 성격 때문에 급기야는 20대 후반에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나는 앞으로 90일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실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과연 주님 안에서 90일 동안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한지를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90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 모든 것들을 일기장에 다 기록을 하고 정말 기뻐했는지를 점검을 하며 쓴 책이 바로 내 영혼의 샴페인입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자신이 90일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실험을 해보니까 실제로 기쁨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찾아온 기쁨은 좀처럼 떠나지 않고 그의 마음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결과 그에게 있었던 우울증이 치료가 됐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책에는 8살의 신경모세포종으로 인해서 죽었던 제임스 비렉이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경모세포종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신경모세포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 암을 뜻하는 겁니다. 5세 미만의 어린아이에게 잘 나타나고 전이가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 아이는 생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 때문에 하루를 망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암으로 결국은 죽게 됐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암 때문에 하루를 우울하게 망칠 수 없다고 바꿔 이해하게 하면 기쁘게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해 봅니다. 내 영혼의 샴페인의 저자처럼 오늘부터 딱 90일입니다. 한 석 달 동안 주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가지고 살겠다. 의지력이 조금 약하신 분은 8살 아이처럼 단 하루라도 내가 내일 단 하루라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겠다.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긴 주님의 기쁨은 지친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에 큰 활력소가 될 겁니다. 환경에 매몰되는 구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이 없어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트럭 운전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분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깊은 산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산길은 매우 험악하고 꼬불꼬불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꼬불꼬불한 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극히 좁디 좁은 길을 만나게 됩니다. 산비탈 아래는 천길 낭떠러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내가 과연 저 좁은 길목을 통과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긴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 트럭 운전사가 그때 한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수많은 기사들이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글을 읽는 순간에 안도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운전을 해서 그 좁은 길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평탄한 길도 나오지만 꼬불꼬불한 길도 나오고 좁디 좁은 그러한 골목길과 같은 길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그때 우리는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는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시험과 고난과 시련에서 면제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시험을 이겼다고 하면 우리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1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일까?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쓰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씁니다. 이들은 누구일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박해로 인하여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박해를 피하여 숨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정의를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련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유혹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목회자가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미안한데 우리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 모든 좀 살림을 허리띠를 좀 줄이자고 했습니다. 특별히 당신 옷을 사는데 비용을 줄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며칠 후에 아내가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집으로 딱 들어옵니다.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옷을 사는 거 그 비용 줄이자고 했는데 왜 옷을 사 입고 왔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 말은 잘 알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옷을 보는 순간 사탄이 빨리 입어봐라. 빨리 입어봐라.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그래서 입어봤다는 겁니다. 그때 이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때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야지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탄이 뒤에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사모님 뒤태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옷을 사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시험에도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는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면 유혹 여기에 빠질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시험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많은 종류 이렇게 영어 성경은 표현되어 있지만 이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세계, 다채로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험이 한 루트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루트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오늘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기쁨입니까? 고통입니다. 시험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의 목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첫째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합니다. 3절을 제가 한번 공동 번역을 읽어드리면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믿음이 시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잠언 17장 3절을 제가 한번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불은 은과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했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 쇠붙이를 불에 달군 이후에 망치로 두드려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연단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는 염소를 함께 그 우리에 같이 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양은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게 되면 몸에 질병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 우리의 염소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이 염소가 이 뿔을 들이대면서 양 사이로 파고들게 됩니다. 그 염소를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면 양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건강하고 또 큰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염소와 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통하여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합니다. 이게 누구일까?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 고난의 이유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시험을 이기는 과정에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시험을 당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기쁨으로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근처럼 깨끗한 그러한 믿음으로 또 강인하고 굳센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고인이 되었던 이규태 씨가 썼던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바꿔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쿼터리즘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15분주의라고 합니다. 영어의 쿼터는 4분의 1을 뜻합니다. 1시간의 4분의 1은 몇 분입니까? 15분입니다. 한국 사람은 이 15분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문을 읽는데 15분 이상 신문을 못 읽는다고 합니다. 밥을 먹는데 혹시 15분 이상 드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한 3분이면 거의 식사를 마치는 걸로 합니다. 줄을 서면 15분이 딱 되면 그 줄을 이탈한다고 합니다. 왜? 15분이 넘으면 굉장히 뭐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5분이라고 합니다. 유원지에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5분이 지나면 괜히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내하지 못하는 성품, 무엇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까?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 온전히 받게 되면 우리는 온전한 인내의 사람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마라톤에 출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1등을 목표로 뛰는 사람들도 있지만 완주를 목표로 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 결국 이러한 사람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시험이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여 인내력을 갖춘 그러한 끈질긴 성도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시험들 여러분 기쁨으로 잘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왜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서 기쁨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